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큰 이슈 하나 없이 거의 일직선과 같은 인생을 살다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도 성질머리 제대로 부려줘서 완전 시원하게 해결이 된 사건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위에 7살 터울에 오빠 하나가 있고 막내딸에 나이차가 있는 편이라서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요. 친구들이랑 놀다 울고 들어오기라도 하면 오빠가 당장 쫓아가 혼내줬고 오빠와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참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이런 저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세상에 그런 오빠가 다 있냐며 부러움을 사곤 했었기에 나에게 이런 오빠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늘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을 대신해서 늘 제 곁을 지켜주며 케어를 해준 게 오빠라서 유독 더 저는 오빠한테 애틋했고 오빠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눈물도 났었습니다. 이후 세월은 참 빨리도 흘러가더군요. 오빠랑 저도 어느덧 나이가 훌쩍 먹게 되었고 서로 좋은 인연이 생겨 결혼을 생각하던 시점에 그래도 오빠가 먼저 가는 게 예의이지 싶어서 오빠네가 먼저 올리고 저희는 반년 있다 이어서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새언니도 저도 오빠도 제 남편도 모두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넷이 정말 가깝게 지냈죠. 집도 같은 동네라서 새언니랑 같이 쇼핑도 자주 하고 주말 저녁은 함께 먹고 그렇게 돈독하게 참 잘 지냈습니다. 저희 오빠도 제 남편과 너무 잘 지내줘서 고마웠고요. 행복하게만 보이는 제 결혼 생활에 딱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제 남편이 위에 누나가 하나 있고 막내 아들인데 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끔찍했어요. 심지어 제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옳게 어머니가 진짜 아들 사랑에 유별나서 마음고생 좀 할 것 같은데 쓸데없이 괴롭히면 나한테 일러. 알겠지? 나도 진짜 서러움 많거든. 아, 형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저 예쁘게 봐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슬슬 시키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형님이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래도 전 아무리 힘들어도 바보같이 형님한테 고자질은 안 했어요. 먼저 시집간 친구들이 절대 그 말을 믿고 시모를 욕하면 안 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딱히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거니까 너만 10시까지 오고 동현이는 6시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해라. 아, 네, 알겠습니다. 딱 봐도 본인 아들은 일 시키기 싫어서 늦게 오라는 걸 보고 너무 얄미웠지만 어쩌겠어요. 제 팔자인 걸. 10시에 맞춰서 갔지만 김장이라는 걸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도 참 많이 혼나겠다 싶었죠. 이거사! 아니 너는 집에서 김장도 안 해봤니? 왜 이렇게 손이 야물딱지질 못해? 그거 그렇게 해서 누가 먹어? 너라면 이렇게 맛없는 김치처럼 생겼는데 누가 먹고 싶겠냐? 양념 좀 빡빡 묻히라고!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처음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번을 말해주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 그래가지고 동현이 밥은 제대로 해먹이겠냐? 내가 이러니 네가 못마땅한 거다. 자고로 여자 이쁜 거 몇 년 못 간다고 했어. 그 정도로 여자가 야물딱지지 못하면 이혼당하는 거야. 알어? 어머니, 제가 서툴러서 죄송해요. 해본 게 아니라서 노력해도 어렵네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상처받거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 대꾸 하는 것도 그렇고. 아유, 나는 막말로 동현이가 갑자기 너랑 이혼한다고 해도 찬성이다. 찬성이야. 저희가 왜 이혼을 해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세요? 제가 하기 싫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몰라서 서툴러서 그러는 건데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현 씨는 푹 쉬다가 와서 저녁만 먹으라고 6시에 오라고 한 거 저도 다 알았지만 내색 안 했어요. 저도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도와드리러 와서 괜히 방해만 된 것 같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가볼게요. 너? 거기 안 서? 뭐 하는 버르장머리야 그게? 네, 죄송합니다. 그 길로 저는 집으로 갔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예의 차리고 굽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말과 모욕은 제가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예, 너는 옷이 그게 뭐니? 아가씨도 아니고 유부녀가.
어머니, 이거 롱 원피스인데 노출도 없고요. 니네 시아버지도 계시는데 그렇게 가슴 툭 튀어나온 걸 입어야겠니? 그 펑퍼짐한 것 좀 입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날 중 하나인데요. 발목까지 오는 롱 원피스에 허리라인은 살짝 들어갔지만 말씀하신 가슴 부분은 어느 여성이든 입으면 가슴이 당연히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노출도 없고 타이트하지도 않았던 옷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반팔을 입어도 가슴이 튀어나오는데 이것도 조신하지 못한 걸까요?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속으로만 욕을 했어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하면서 말이죠. 제 이런 스트레스는 제 새언니랑 술 한잔씩 하면서 풀었고, 새언니 시댁, 그러니까 저희 친정이죠. 참 부럽더라고요. 비교도 되고, 저희 엄마랑 아빠는 본인들도 딸이 고되면 싫다고 새언니 집안일에 부르지도 않고 너네 둘이 잘 살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라 언니는 진짜 시댁 간섭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정말로 그런 곳이 아직도 있냐고 깜짝 놀라곤 한답니다. 언니, 진짜 열받아 죽겠어. 집으로 계속 호출하시길래 내가 일부러 안 갔거든? 그랬더니 장문의 문자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 미치겠어, 숨 막혀서. 아니, 정말? 이걸 하루에 다 보내는 거야? 문제 있다, 정말.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우,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그니까, 미치겠어. 오빠한테 말해봐도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있다고 참아보라고만 해. 에이, 그건 아니지.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줘도 모자랄 판에 참으라니, 도가 지나치구만. 뭐, 형님은 힘들면 말하라는데 결국 본인 엄마 욕하는 꼴인데 그걸 가만히 들어주겠냐고. 아휴. 이렇게 언니를 만나서 푸념을 늘어놓으면 조금이라도 속이 풀려서 자주 보곤 했어요. 여보, 나 진짜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매일 올 때까지 문자에 전화에 일상생활이 안 된다니까. 이 정도로 보낸다고? 너무 심각한데? 내가 말했잖아, 심각하다고. 내가 뭘 할 수는 없잖아. 이제서야 제대로 상황을 보고서는 심각성을 파악한 남편과 주말에 시댁을 갔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 있어요. 뭔데? 민지한테 집착 좀 그만해, 엄마. 민지, 얘 어화둥둥 오냐오냐 자란 막내딸인데 얘한테 뭘 기대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요리도 그니까 시키지 마, 그냥. 내가 얘 좋아해서 결혼한 거고 다 알고 한 건데 엄마가 왜 그래? 얼씨구, 지 마누라 편을 엄마 앞에서 들겠다. 너는 내가 뭐 어화둥둥 오냐오냐 안 키운 줄 알아? 아들 하나 있는 거 금이야 오기야 너 그렇게 키웠어 내가. 민지, 제가 집에서 막둥이면 너도 우리 집에서 귀한 자식인데 어디 감히.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쟤는 안 하겠다는 마음이잖아. 아니요 어머니, 저 안 한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죄송하지만 알려달라고 했고,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는 자꾸 제가 오빠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빠한테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꼭 요리가 아니어도요. 어머니가 조금만 저를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가 이쁜 짓 하는 게 있어야지. 동현이 너도 그래. 딱 봐도 제 얼굴 이쁜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것 같은데 여자 얼굴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금방 질린다고 얼굴은. 제가 얼마나 가겠니. 그러니 싫으면 민지 네가 귀 닫고 알아서 살아라. 못 살겠으면 나가고. 뭐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냐? 막말로 니네 집 좀 산다고 들었는데 동현이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있어? 있냐고. 설마 어머니, 지금 저희 집에서 오빠한테 뭐 안 해줘서 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건 양가가 합의하에 서로 해주지 않고 저희가 저희 힘으로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아무렴, 하나뿐인 귀한 아들 데려가면서 입 싹 씻는 꼴이 아주 있는 집이 더하다고. 저도 안 가질 거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원. 이제야 대충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할 때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고, 상견례 때 이미 양가 부모님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는 흔쾌히 저희 의견을 들어주셔서 일체 어떠한 지원도 오고 가는 예물 예단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와서 저렇게 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황당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과 친오빠는 제가 시집살이를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고, 새언니한테도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터놓을 곳이 딱 새언니뿐이라 언니에게 말하고 조언도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어설프게 나선 탓에 후폭풍이 상당하긴 했지만 뭐 그런대로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주 3회씩은 거의 시댁에 가서 수발이란 수발은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시댁에서 그날도 시어머님께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형님이 오셨어요. 뭐야? 올케도 있었어? 아, 네,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엄마, 올케 부려먹고 있었지? 요즘 세상에 이렇게 며느리 부려먹으면 손가락질 당해, 진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올케 나와, 그만해. 아우, 괜찮아요, 형님, 아니에요. 에이, 나와. 엄마, 엄마 딸도 시댁 가면 이런 거 안 시켜. 어머님이 쉬라고 하지. 요즘 세상에 누가 시집살이를 시켜. 아우, 진짜, 우리 엄마가 이럴 줄이야. 충격이다, 충격. 야, 넌 왔으면 반찬이나 가져가면 될 것을. 말이 뭐가 그렇게 많니? 그리고 내가 언제 시집살이 시켰어? 너 말해봐. 내가 시집살이 시켰니? 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 말 자체가 엄마 시집살이야. 올게 나와. 나랑 가자. 그렇게 형님이 완강하게 저를 구출해 주셨고 저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같이 집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올케, 내가 대신 미안해. 나도 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올케 신경 많이 못 써줬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다. 우리 엄마 성격 장난 아닌 거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대신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아우, 괜히 울컥하네요. 형님은 저를 달래주셨고 그래도 형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뭔가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든든함이랄까요? 시집살이에도 나름 내성이 생겨갈 때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뭔가 자연 임신이 어려운 건가, 우리 부부 혹시 문제가 있는 걸까 생각을 했었을 때쯤 찾아와준 고마운 아이라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남편이 철딱서니가 좀 없어 보였고 눈치가 없어서 미웠지만 그런대로 시어머니만 대화 주제에서 빠지면 저희는 잘 지냈기에 임신을 핑계로 시댁 출입을 면하게 되어서 더욱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거의 공주님처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런 남편한테 참 고마웠네요. 제가 딱 중기에 들어설 때쯤 남편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야근도 많아지고 밤새는 날도 많아져서 어차피 제가 집에 있고 하니까 인터넷에 레시피들을 다 검색해서 도시락도 싸주고 과일도 영양 밸런스에 맞게 챙겨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줬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정성을 몰라주고 남편은 제 뒤통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인생의 굴곡이 없어서 그런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지나고 보니 이상한 점이 참 많았었는데 오직 남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바보였어요. 임산부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남편, 그 사실을 임신 8개월 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자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오는가 싶어서 남편을 깨웠는데 그 전날 술을 과음하고 들어와서인지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더니 그냥 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남편 대신 전화를 받았죠. 네, 여보세요? 김동현 씨 핸드폰입니다. 야, 너 누구야? 아, 와이프인가?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누구라고 하면 기분 안 나빠할 자신 있어요? 됐고, 오빠 바꿔요. 누구신데 이 시간에 유부남한테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하시는데요? 나? 당신 남편 여자친구. 왜, 더 얘기해줘야 돼? 이만하면 상황 파악 됐을 것 같은데? 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는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여성. 분명 술이 많이 취해 보였고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주위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막 나더니 이 시간에 오빠한테 왜 전화를 해? 야, 끊어! 미쳤나 봐! 이런 소리가 나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런 전화를 받고서 그냥 넘기지 못하겠더군요. 전 남편 핸드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지문 인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 엄지손가락으로 지문을 대니까 바로 비밀번호가 풀리더군요. 그리고 나서 남편 핸드폰을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둘이 나눈 대화를 보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오빠, 우리 집에서 오빠랑 빨리 결혼하라는데 언제 이혼할 거야? 우리 집에서는 오빠 결혼한지도 모른단 말이야. 자꾸 그러면 나 막 나간다? 수영아, 말했잖아.
애만 낳는 거 보고 이혼한다고. 만약 중간에 이 사실 알고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이고 이혼할 핑계거리도 찾아야 하니까 좀 기다려줘.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지금까지도 잘 참아줬는데 고작 2, 3개월도 못 참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아, 나도 힘들어서 그렇지. 친구들이 오빠 유부남인 거 알고 질색팔색하면서 욕도 엄청 먹었고 얼른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그랬어. 매일 오빠가 그 여자랑 같이 잔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난단 말이야. 수영아, 진짜 걱정도 마. 그냥 같이 잠만 자는 거지. 임산부이기도 하고 살도 띠룩띠룩 쪄서리. 그것도 생각도 안 나. 걱정 마. 이런 문자들, 같이 찍은 사진들, 여행 간 사진들, 저를 험담하는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아 아찔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고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증거,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제 핸드폰으로 대화 내용부터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전부 밤새 싹 옮겼습니다. 다음 날 바로 새언니를 찾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의논을 했고 새언니는 당장 죽여버리고 싶지만 처절하게 피도 눈물도 나오지 않도록 해주자고 언니가 나서겠다며 너무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고 새언니와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뭐야? 뜬금없이 그것도 니네 새언니랑 여길 왜 와? 우리 집에 무슨 볼일 있어?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남편을 앞에 두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귀한 그 아들이 바람났어요. 임산부인 저를 두고 이제 어쩌실 거예요? 내일 모레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유부남이 지금까지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요. 라고 소리치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들의 반응에 제가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그 누구도 깜짝 놀래지도 화를 내지도 그렇다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 이유는 시댁 식구들 모두 저만 빼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뭐? 너 어떻게 알았냐? 동현아, 네가 말했어? 에휴,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었는데 잘된 일이네. 너 이혼해라. 그래도 동현이가 착해서는 너 애 낳을 때까지는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해서 정말 답답해 죽겠었는데 수영이한테도 못할 짓이고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해라. 저기요, 제가 민지 언니로서 한마디만 할게요. 앞뒤 상황이 지금 구분이 안 가세요? 그쪽 아드님이 유치액 배우자고 바람폈다고요. 임산부인 아내를 두고.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나셔서 뻔뻔하게 말씀하세요?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한데 이혼을 해라 마라 하고 있네, 진짜. 재선에서 조용히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렇게 새언니는 친오빠를 불렀고 친오빠는 정말 눈시울이 붉다 못해 봐주지 못할 지경의 모습으로 와서는 시댁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며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먼저 오빠는 제가 무슨 큰일이라도 당할까봐 새언니한테 시켜서 방 안에서 꼼짝을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방 안에 있어도 오빠 목소리가 워낙 큰 탓에 무슨 상황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너는 내가 민지 눈에서 눈물 쏟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지? 축하한다. 앞으로 멀쩡한 인간으로는 못 살 거다. 나가라.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숨 못 쉴 수도 있어. 조용히 나가라고. 남편 놈을 내쫓고 오빠랑 저, 새언니 이렇게 셋이서 많이 울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오빠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너 진짜 오빠 지금 너무 마음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민지야. 오빠 미안해. 배는 불러오고 당장 애기는 다음 달에 이제 태어날 건데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네가 왜 혼자야? 이 새언니도 있고 오빠의 엄마 아빠 다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 너도 내 조카도 다 오빠가 알아서 해. 당장 이혼해.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말고. 얼마나 단순하고 멍청하길래 남편이 지금까지 바람피우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너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다. 내일 바로 이혼 접수해. 알았어? 그렇게 전 이혼을 해줄까 말까 수백 번 고민하다 서류상으로 잡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기도 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해줬습니다. 물론 법원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증거도 다 제출했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다 받았고요.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한 쪽으로 받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너무 서럽고 태어날 아이한테 제일 미안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오빠네가 있어서 저 진짜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제 출산이 다가왔을 땐 아이의 부모님이 저희 집에 같이 계시고 오빠네는 매일같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와서 오히려 남편하고 있을 때보다 편했어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어느 정도 마쳤을 때쯤 남편놈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전 이제 몸조리도 어느 정도 했겠다. 이제는 그 두 년놈들을 제게 눈물 흘리게 한 만큼 몇 배는 더 힘들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을 했고 전 남편놈이 결혼하는 그날을 제 D-Day로 잡았습니다. 네, 저도 약해 빠지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그리고 이혼할 때 제가 가만히 있었던 건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에게 잘못될까봐 제가 최대한 꾹꾹 참아왔었던 거고 나중에 꼭 되돌려 갚아주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홀몸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선 상황 종결을 했던 거지 언제고 이것들이 결혼할 걸 알고 있었기에 애 낳고 보자 너네 이렇게 딱 이를 악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 그리고 오빠 세원이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죠. 고맙게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어디서 언제 결혼하는지도 올려둬서 수고가 덜했습니다. 남편놈이 결혼하는 날 저랑 제 친구들 새언니, 친오빠, 저희 부모님까지 이렇게 총출동을 했습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제가 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도?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니? 당장 안 나가? 어휴 크게 말씀하세요. 원래 하시던 것처럼. 잘 안 들려요 어머님. 뭐라고요? 이 애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빨리 나가! 네, 축하드려요. 축의금 두둑하게 챙겼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척을 한 뒤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이 진행될 때까지. 그렇게 시작된 결혼식, 더 지켜볼 필요도 없이 바로 출동했습니다. 우선 저희 아기를 안고 줄줄이 제 뒤로 걸어서 입장했죠. 아니, 저게 뭐야? 뭐야? 다들 웅성웅성거리기 바빴고 당황한 사회자는 누구시냐며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마이크를 뺏어서 제가 말했죠. 안녕하세요. 전 저기 있는 저놈의 전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뺏어서 여러분들 앞에 나오게 된 건 저 남자의 파렴치한 본 모습을 여러분께 다 알리고 싶어서죠. 당신 뭐야? 미쳤어? 당신 조용 못해? 미란아, 우리 딸 지영이 좀 데리고 나와줘. 지금 제가 녹음본을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 남자 와이프였고 저 여자가 상간이었습니다.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뱃속의 아이 그냥 잘못되게 해버려. 오빠 그 아이 낳으면 평생 양육비도 줘야 하고 평생 책임져야 한다고. 난 오빠 그런 걸 못 봐.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하도록 해. 아이, 그래도 어떻게 내 아이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걱정 마. 애 낳자마자 바로 이혼할 거고 양육비는 우리 집에서 알아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조금만 있으면 우리 결혼해서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어. 그 바보 같은 와이프는 곰탱이 같아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절대 모를 사람이야. 그러니까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우리 모두 끝장이고 꼬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다들 들으셨죠? 이 녹음본은 수많은 녹음본 중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 녹음본은 제게 들키기 전에 둘이 나눈 대화들인데요. 너무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다행히도 남편 핸드폰이 통화를 하면 누구나 다 녹음이 될 수 있게 설정을 해놔서 찾을 수가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 두 사람은 인간이면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제게 했고 저 아이, 우리 지영이를 버리고 3개월 만에 지금 새롭게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고 결혼식장은 한마디로 웅성웅성거리더니 양가 모두 저 두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분노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던 신부 쪽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은 그 전 남편놈이 유부남인 거 전혀 몰랐으니 노발대발하는 건 당연한 거였죠. 그러더니 이 결혼은 무효라며 없는 거라고 말하면서 전 남편에게 달려가더니 그 인간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욕이란 욕을 다 퍼부었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왜 우리한테 손찌검하냐며 또 그걸 말리겠다고 뛰어들었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상간녀 너, 미리 얘기해 줄게. 너네 시엄마 될 사람 있지? 아우, 정말 고약해. 시집살이 장난 아니니까 그럼 시어머니 밑에서 평생 병수발 다 하고 살아봐.
하객석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저희 부모님은 제 이혼 때 저 인간을 한 번도 마주하고 얘기한 적도 없었기에 저 인간의 싸대기를 갈기셨고 시가족들을 말리고 상간녀는 주저앉아서 울고 난리였던 도중에 상간녀의 엄마가 일어나서 오시더라고요. 엄마,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봐. 너 시끄러.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너 내가 그렇게 키웠니? 너도 똑같아. 임신한 와이프 두고 바람핀 놈이 너랑은 안 그럴 것 같아? 모자란 연놈들, 이 결혼 없던 거야. 알겠어? 사돈, 그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애들 둘이 좋다는데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요. 우선 진정하시고 저랑 얘기 좀 하십시다. 사돈? 누가 그쪽 사돈이야? 똑바로 살아, 당신도. 그걸 알고도 그러고 있었어? 당신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나이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더 이상 쓰레기들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붙잡지도 마. 그리고 오늘 일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니까 각오들 해. 그렇게 남편 놈의 새 인생은 바로 무너졌고 전 너무 시원하게 복수를 했죠. 남편 놈은 하루는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난리를 치고 또 하루는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아이가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걸 저희 친오빠한테 말했더니 오빠가 그 자식을 찾아가서 쓴맛 제대로 보여줬고 그 뒤로는 연락도 안 오네요. 지금은 부모님이 저랑 오빠네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셔서 저랑 아이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장문에 연락을 보내길래 아예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제대로 꿈틀할 줄 안다는 걸 보여줘서 속은 진짜 시원한 거 있죠. 아이랑 단 둘이지만 그래도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제가 바보 같았지만 그래도 끝은 바보 같지 않게 나름의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이제는 세상을 넓게 보고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겠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고생했을 부모님, 오빠 내외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꼭 행복만 하세요.